한번 선배님을 예. 한번 네, 만나 봅시다. 선배님 어디 계세요? 선배님. 아! 잘 생겼다. 아, 저는 저기 볼 때 맨 끝에 맨 끝에 분인 줄 알았어요. 아, 나도 맨 끝에 분인 줄 알았어. 다 정훈이 그렇게 생겼어. 저분 감독님. 감독님이세요. 최훈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이 후배가 얘기한 게 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요. 제가 후배들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못을 하잖아요. 예. 네. 아유 형이 벌을 줄게. 벌을 줄게 해서 이렇게 넘기고 해요. 장난치고 같이 자기들도 좋아해요. 넘어가고. 저게 문제야. 자기들도 좋아해요. 넘어가고. 저게 문제야. 그게 저게 문제야.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좋아해요 나도. 네,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본인뿐만 아니라 8명이 네. 태클을 다 당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상들이 있어요? 쭉 얘기해 와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손가락에 부러진 적이 있고요. 네. 손가락. 뭐 손목이 또 금이간 애들도 있고. 손목 금간 친구. 네. 이제 코피는 뭐 그냥 기본 기본이고요. 제일 심한 애는 이제 기절까지. 기절까지. 왜 어떻게 하다가 기절을 했어요? 그 친구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어디 기절한 친구 어디 있어요? 얼굴이 몸무게. 유전입니다. 선배가 이렇게 했지. 야! 아니, 근데 얘기 들어봤어요. 시험장에서. 네, 한 2주일 됐는데요. 관수형이 딱 그러더라고요. 정모형 보면서 물안경 끼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 이거 싸이다, 싸이다. 그래도 웃길래 저도 옆에 같이 웃었는데 정모형이 정색하면서 관수형을 태클로 넘어뜨렸어요. 네. 지금 정모형이 누구, 관수형이 누구, 제일 몰라요. 앞에가 관수형이고 여기가 정모형이. 이분이 관수형. 정모형. 정모형. 아, 그래갖고요. 내가 그리고 나서 저한테 돌진해서 태클을 걸었는데 거기 바닥이 수영장이다 보니까 미끄럽더라고요. 아, 이리 잠깐만. 네, 그래서 뒤통수부터 떨어져가지고. 위험해. 저는 그때 번쩍하고 이렇게 기억 정신을 왔어요. 얼마 동안 기절해 있었대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어나 보니까 막 형들이 막 싸대기 때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 왜 이래? 대구 싸대기 그래갖고 그래서 정모형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미안하다. 태클 선배. 네 태클 선배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정도 큰 일이었으면은 아 앞으로는 잘 안 하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다음 날도 똑같이 했어요. 기절했는데도. 그러니까 똑같이 일상에서 태클을 걸었어요. 수영장이 똑같이가 아니라. 겁주지 마세요. 아니 태클 형님. 네? 이거 이러면 좀 훈계를 주거나 주장이 있잖아. 자제를 시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네. 제 앞에서는 진짜 뭐 순한 양이거든요. 진짜 제 말이면 뭐. 하긴 뭐 여기서 제일 무섭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니 사실 시합까지 지장을 주는 거잖아요. 처음 들었습니다. 대진표가 좋아서 저도 당연히 이제 우승을 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학교에 보고도 이제 우승할 수 있다 기대를 많이 해달라 총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첫 판에 졌어요. 상대도 안 되는 애한테. 저는 이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원인이 우와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지. 모르고 봤어. 오늘 참 새로운 기억이 생기겠네요. 감독님에게 새로운 추억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태클 선배 한번 보여줘봐요. 진짜 한번 태클 한번 보여줘. 어느 정도 살짝만 우리가 한번 보여줘. 아 몰래 들은 재현이야? 뛰어. 뛰어. 야 밥을. 야 밥을 혼자 먹냐? 운동하는 동생들이야. 운동하는 동생들? 기분 좋잖아요. 상호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여기 주인공한테. 아니, 이게 사실인데 이게 만약에 태클이 들어오려고 그런다. 들어와, 한번 들어봐. 저 같은 경우였으면 예. 태클이 들어오려고 하죠. 때려버리죠. 그래, 뭐. 그럼요. 그냥. 그럼 복싱을 해가지고 이거 들어오면 그냥. 때리지 않고 한번 방어를 한번 해봐요. 태클을 거스르지 않으면서.